인천으로 처음이 처음이죠. 시청자 우리 내가 만명 이벤트 시청자 주장 빛에 첫 분을 일단 만나러 갑니다. 지금 시간 7시고요.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랬듯이 8시까지인데 지각 드리죠. 죄송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인천. 역시 약속의 아이콘. 정확히 8시 도착. 약속. 팬과의 약속은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인천 여기 구청에 왔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29살 문선호라고 합니다. 아직 너무 혼남이시고 깔창 키셨어요? 아니. 키 몇이세요? 83. 와. 지금 먼저 좀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들어가 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아, 어르신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저도 이 시간에 없을 줄 알았는데. 와, 여기 진짜 여러분들 장수의 도시예요. 어르신이. 아, 지금 8시인데, 8시 분인데, 꽝미었다. 큰일 났다. 생각보다 너무 많네. 자, 그래도 한번, 네, 들어가서 운동해봅시다. 어르신 같이 운동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가 보겠다. 네, 커트. 노래 좋아. 네? 노래 좋아. 아, 노래 좋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애들 가르쳐주러 갈까 싶습니다. 노래 감사합니다. 뛰는 게 좋긴 좋은데 시간 네. 빨리 치고 빠져나가는 게 더 좋거든요. 일단 풀게요. 아, 20개만 하세요, 빨리. 자신하세요, 뭐. 네, 네, 동의하죠. 손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전에 배가 고파서 잠깐 식사를 할 건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제 영상을 보게 된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운동 관련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가 처음에는 길부로님 거를 보다가 그러니까 이분 아예 그거 봤구나. 네네네. 아,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밑에 관련 영상에 이제 마랑님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그게? 맨 처음에 봤던 건 사실 기억 안 나요. 왜냐면 그 다 찾아보긴 해갖고. 아, 근데 가장 이제 감명 깊었던 영상을 하나 꼽자면? 너무 많아서. 아, 그냥 그 중 하나. 그 중 하나. 멘트가 지금 내가 지금 찍어냈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요? 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어때?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얘기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블랙둥이 풀려가동이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분은 그냥 운이 좋으신 걸로. 그냥 이 새끼 이거 추천 핀트 하네. 댓글 달아가지고 했네. 근데 딱 뭡니까? 여보세요. 제가 봤던 거가 솔직히 처음에 봤던 거는 두 분이서 싸우시는 거였어요. 아,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운동 관련된 관련된 거 이제 강의하시길래 가장 찾아봤는데. 사실 마랑님이 그 따로 식단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영상을 봤다? 네, 몸이 되게 좋으신데 오늘 밥 먹고 헤어지겠습니다. 밥 먹고 헤어지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눌렀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확인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으면 진짜 갈라 그랬는데
알겠어요. 자, 이모 여기 대패 3개랑 밥 3개 막걸리 한잔 주세요. 어, 벌써 안 돼. 바로바로 오는 식당 인원들 여러분들 대단하시고. 자, 운전은 마영이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안 할 건데. 자, 오늘 일찍 우리는 세상을 나갑니다. 자, 그분들 주차 기트 화이팅. 자, 오늘 좀 더 운동 열심히 하실 거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맞으니까. 그래도 이제 89년생한테는 아마 우리가 이제 생생이 됐다 이거지. 야, 우리 논리충결했는데 니들 뭐 열렸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 6인분 먹었죠? 이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국민체육까지 왔습니다. 일단 제가 구경시켜드리고 운동할게요. 이거 이제 벤치프레스를 배워볼 건데요. 벤치프레스 지금 본 세트 몇 세트 뭐 얼마큼 하신다고 그랬죠? 2세트는 10kg로 10kg씩 그러면은 40kg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세팅해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지 않은 상태. 그래도 제 유튜브 좀 보셨죠? 네. 근데 그 상태가 얼마큼 지금 자세가 잡혀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옆으로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자, 저희 딱 세 개만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없고요.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수축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알 수 있는 문제점이 다 호흡법. 호흡이 굉장히 조곤조곤한다. 도둑질 하러 오신 것 같아요. 네, 호흡을 굉장히 조곤히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저는 근비대. 근비대 목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수축력은 속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손목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프요? 지금 그립 자체가 좀 약간 넓어요. 넓으면 팔꿈치가 바깥쪽을 향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팔꿈치를 바깥으로 해봐요. 자, 우리가 봉을 잡았다 생각해보세요. 봉을, 그렇죠? 배에 수색해서 바짝 배에 붙어있다 생각하고 어깨 위로 쭉 올라가보세요. 천천히. 자, 위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어깨 부담이 어때요? 위로 올라갈 때 어깨 부담이 좀 많죠. 저희 좀 연기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느낌이죠. 왜냐면 이제 이 상완골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짧게 잡으면 상완골이 수직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려보세요. 이 어깨가 으쓱해서 올라가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넓게 잡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깨의 소켓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제 안 아프시면 이 수직 상태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제 수직에 드리는 봉의 결착 지점은 어디냐면 그냥 간단해요. 자, 우리 한번 옆에서만 보여줄게요. 가까이 붙여보세요. 난 이걸 밀겠다. 난 이거를 그냥 내 가슴에서 밀어내겠다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세게. 그냥 힘만 줘보세요. 가장 힘이 잘 들어가는 부분. 자, 멈춰볼게요.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성황이 뭐라고요? 선우씨가 견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힘을 잘 쓰는 견착법이란 말이에요. 왜 가슴 부분에 위로 이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밀어보세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방금 다시 코어 쪽 가까이서 밀어보세요. 힘 잘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극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올려서 미는 수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흉근에 자극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수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자기 코어와 가깝게 하는 게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시범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벽을 밀 때 자기 코에서 가깝게 미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위에서 위로 이렇게 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오로지 삼각근과 흉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손 위치가 지금 명치 쪽에 가까워지게 되면 내 코어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터치한 부분이 가슴 쪽에 남주는 여기다 할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보세요. 세 개만 해볼게요. 퉁 튀겨볼게요. 퉁 그렇지. 다시 두 개만 퉁 튀겨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만 더 퉁. 오케이. 자, 이 훈련법이 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고중량을 하게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힘을 못 내는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치팅을 사용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이야 무게가 가벼워서 이제 풀리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그게 안 가능해요. 오케이, 한번 누워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호흡범을 다시 잡아줄 거예요. 호흡이 강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코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나중에 고중량할 때 힘들 수 있어요. 호흡을 먹으면 머리 아픈다니까. 내리고 밀 때는 치 하는 소리 냄새 같이 해볼게요. 한번 자, 치. 오케이. 치 하고 입 벌리면 안 돼요. 이 사이에서 계속 나와야 돼. 맞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다시 두 개 더. 뭔가 위에 했을 때는 이쪽 어깨 부분이 힘이 그렇지, 힘이 들어가죠. 말 그대로 이제 삼각근이 많이 개입되고 그렇고, 아래 하니까 좀 밑으로 이쪽 어깨에 힘이, 어깨 힘이 좀 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저는 항상 부상 방지를 가장 원하기 때문에 어깨를 편안하게 이제 가슴 운동할 수 있게 도와드린 거예요. 근데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 가치관은 그렇거든요. 벤치할 때는 일단 뭐 삼각근 개발할 거는 많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괴롭히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제 마인드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거였지만 마음에 드는 이제 모습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운동을 해볼 건데, 지금 10kg로 하시죠? 네. 10kg로 3세트씩 해서 10개로 3세트씩 해서 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내릴게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 에너지 분실하면 안 돼요, 일어날 때. 네, 네. 다섯. 오케이, 힘들어요. 알고 있어요? 여섯. 네 개 남았어. 네, 세 개. 좋아요. 다리 딱 바닥에 붙이고. 그렇죠. 두 개 남았어. 두 개. 컴업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쳤어. 그렇지. 자, 오늘 이제 벤치 다음에 이제 배울 스쿼트인데, 프론트 앤 하이버 스쿼트 주의를 했대요. 그쵸? 네. 했는데, 일단 저희가 자세를 일단 보고 한 다섯 개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줄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또 모습이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슴 내셔야 돼요. 네, 내쉬고. 네. 자, 뭐 이제 벤치에 비하면 스쿼트는 100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뒤에서 봤을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크게 뭐 버딩크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봤을 때 흔들림이라든지, 또한 무릎이 급격하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자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공식적으로는요 쫓겨났죠. 여기 사무실에서 CCTV로 계속 저희를 이제 봤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 성격상 이제 한마디 하려다가 호선씨 맞죠? 말리는 바람에 진짜 아니었으면 나 오늘. 저희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보신 것 때문에 제가 좀 가슴이 아픈데, 나중에는 출장 PT 말고 초장 PT를 바꿔서 진짜 편하게 촬영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같이 운동을 해보셨고 방송을 해봤는데 어때, 소원 어떠십니까?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좀 남다르고. 아니, 근데 실물 괜찮잖아요. 아, 네네. 실물 열심히. 그럼요. 운동을 같이 해봤는데, 진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 자세나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고.
새로운 운동도 알려주셔서 앞으로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저 딴에도 열심히 도와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아까도 오면서 말했어요. 혼자 하면 운동이 힘들다. 아무리 제가 뭐 자세를 잡아주고 루틴을 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도 그게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법 알려주는 건 똑같고 게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 스스로 일단 이것도 기회니까 스스로 한번 공부해보시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기회를 같이 운동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왕이었습니다.